been walking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s. I let them tell me who I was. I've been talking myself up onto the gallows. Every time I tried to walk away, I couldn't make it through another day. And the tune seems being up in a on my way. You were knocking on the door that I've been. 그래서 눈썹은 좀 그냥 있는 대로, 근데 조금은 선명하게. 이거는 되게 쌍꺼풀 진하시고 아이 메이크업 잘 번지시는 분들한테 제가 되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인데, 나스의 아이 프라이머거든요. 특히 가수분들은 새벽에 메이크업을 해서 지속을 해야 되는 시간이 길기도 하고 땀도 많이 흘리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안 번지고 유지를 잘할 수 있는 메이크업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 프라이머를 꼭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소량만 눈두덩이 위에 펴발라주시면 톤업도 돼요. 근데 너무 많은 양 바르시고 단시간 안에 이거를 블렌딩을 잘 못해주시면 얼룩이지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섀도우도 같이 얼룩질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은 양 말고 소량만 빠르게 전체적으로 골고루. 그리고 팁으로 바르면 안 되는 이유는 얼룩이 많이 지고, 얼룩이 많이 지면 그 뒤에 단계들이 다 밀려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손으로 빨리, 왜냐면 손에선 열이 있기 때문에 더 깔끔하게 얇게 펴바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제가 꼭 쓰는 아이템 중에 하나고. 아이 프라이머? 네. 그래서 다음에 섀도우 하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블러셔랑 섀도우 톤을 약간 비슷하게 맞추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립톤도 같이 이렇게 그냥 뭔가 수채화처럼 그렇게 했을 때 자연스러우면서 좀 화사한 느낌이 들거든요. 컬러가 너무 많이 쓰여지면 화보가 아닌 이상 잘못하면 나이 들어 보이거나 촌스러워 보일 수 있어서 전 개인적으로 제가 선호하는 건 그런 스타일이라 기본 베이스를 아까 블러셔 사용했던 컬러의 베이스 컬러를 사실 저희가 제일 많이 사용했던 제품이기도 해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데일리로 쓰시기에도 저는 되게 추천하는 제품이고, 그리고 배우분들이 쓰시기에도 좋고 확 화사해지고 어느 누구나 쿨톤 웜톤 상관없이 좀 소화하기 쉬운 컬러거든요. 이거 발라주시고, 그리고 아이리시 메이크업의 약간의 특징이라면 특징, 그리고 제가 아는 친구들의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 있는데, 대부분 언더 눈 밑에 애교살을 밝은색으로만 주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밝은색으로 주지 않아도 애교살이 있어 보일 수 있거든요. 경계의 범위를 어디에다 두느냐가 더 중요하니까 이렇게 눈 밑에 애교살 부위에 약간 같은 컬러를 발라주면 이 컬러의 느낌이 좀 여성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약간 붉은기가 조금 있기 때문에 눈 밑이, 사람이 울고 나면 약간 좀 눈이 빨개지잖아요. 그때 예뻐 보이잖아요. 약간 그런 효과? 다 개선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애교살을 바르는 부위에 저는 이거를 바르고, 아이돌 메이크업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사실은 빨간 맛 때는 이렇게 펄을 아예 안 썼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수채화처럼 막 채도를 조절한 거로만 이슈가 됐었다면 다른 때에는 펄을 쓰거든요. 아무래도 무대에서는 펄감이 있는 게 예쁘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어반디케이 제품인데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바르면 이렇게 코랄빛이 나요. 예쁘네. 기본 베이스가. 같은 느낌으로 가운데 부분에만 발라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약간 가운데 부분만, 정말 많이 말고 조금. 그리고 이제 제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음영인데, 저는 아이라인을 거의 많이 안 그리는 편이어가지고 음영을 넣는 범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최애 컬러? 이렇게 두 가지인데 맥 제품이거든요. 소바랑 소프트 브라운 컬러. 약간 좀 브라운 느낌을 내고 싶을 때는 소바랑 이렇게 코르크를 같이 쓰고요. 자연스럽게 음영을 주는데 좀 청순하고 싶다 할 때는 소프트 브라운 컬러를 써서, 저는 이 삼각존 밑에 이 경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최대한 보통 동양인들은 광대가 좀 있는 편이잖아요. 여기가 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작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쉐딩만 하는 게 아니라 음영을 좀 내려주면 여기가 좁아 보여요. 그래서 특히 광대가 많이 올라오신 분들은 이 삼각존의 범위를 조금 자연스럽게 밑으로 많이 내려주시면 얼굴이 좀 작아 보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주고 눈 뒷부분도 연결을 해서 쉽게 설명하면 내가 눈이 커지고 싶은 만큼 연결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반대쪽이랑 좀 다른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음영을 주는 거를 저는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아이라인보다 그리고 좀 과감 없이 이 뒷부분의 음영을 위로 살짝 올리셔도 괜찮아요. 뒤로 좀 빼고. 왜냐면 이 컬러들이 되게 두드려 붙여 보이는 컬러들이 아니어가지고 해주시고 한번 살짝 두드려주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뷰러하는 거 되게 중요한데 저는 뿌리를 무조건 올리는 편이에요. 왜냐면 눈동자가 정확하게 보여야 눈이 예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눈썹이 눈동자나 이런 뭐라고 해야 돼? 흰자 위 부분에 내려오면 눈이 작아 보여요. 그래서 저는 뿌리는 아주 바짝 올리지만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그래서 뿌리는 꼭 항상 저는 최대한 끝까지. 이게 제 메이크업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해주시고 아이라이너는 보통 저희는 브라운밖에 안 쓰거든요. 블랙은 잘 쓰지 않아요. 뭐 되게 진한 메이크업이라든지 그냥 컨셉이 있는 날 아니고서는 이렇게 젤 타입의 브라운 컬러. 눈을 정면으로 봤을 때 이 눈 꼬리 부분 있죠? 꼬리 연장만 해요. 근데 여기 청담동 마녀님도 속눈썹이 좀 빼곡하게 있으신 편이에요. 눈이 크고. 근데 속눈썹 숱이 많고 굳이 뷰러를 했을 때 이렇게 라인이 형성되는 사람인데 아이라인을 두껍게 그리면 좀 자칫 올드해 보이거나 아니면 더 답답해 보일 수 있어서 저는 좀 아이라인을 최소화시켜서 좀 그리는 편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리쉬 같은 경우에도 원체 이목구비가 예쁘니까 최대한 안 그래도 좀 차가워 보일 수 있는데 막 더 매섭게 보이게 하는 것보다는 좀 최대한 부드러워 보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는 아이라인을 거의 이렇게 뒤에밖에 안 그려요. 그래도 다르지 않나요? 이렇게 이 정도. 음영 정도를 주기 위해서 쓰는 섀도우가 이거 뭐냐? 바비 브라운 안티크 로즈. 이거 해달래. 댓글에 있어. 뭘 썼는지가 궁금한데. 궁금하죠. 그리고 한 컬러로 눈 두덩이 전체를 좀 펴발라줄게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진한 장밋빛으로는 쌍꺼풀 라인 쪽을 발라줬어요. 그리고 살짝 떠보시고 약간 끝쪽을 조금 더 진한 장밋빛으로 살짝 표현을 눈 언더 쪽을 표현해줬고 여기까지는 이제 약간 로즈빛
잘 어울려요. 김국빈 씨가 이런 레드 컬러라든지 섀도우 자체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배우여서 요거는 이제 시상식 갈 때 제가 앞으로 정말 좀 해줬으면 좋겠는 말린 장미빛인데 이게 어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뭘 했냐면 수분 라텍스로 살짝 위에다가 눌렀어요. 그러면은 눈이 촉촉한 느낌이 나면서 되게 아무것도 안 하는데 특별한 느낌이 나게. 그 눈 동공 뜨고 감고 뜰 때 빛이 나죠? 이 빛이 나는 게 딴 거 한 게 아니고 아까 쓰던 파운데이션이 묻어 있던 그 라텍스, 수분 라텍스 그 위에다가 한번 살짝 눌러줘서. 집어주고 살짝 사이사이를 점막 메꾸지 않아요. 점막 메꾸면 약간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그냥 속눈썹 사이사이를 가볍게 브라운 톤으로 메꿔서 라인 하나 그냥 딱 이렇게 선명하게만 그려주고 여기서 눈을 우리 항상 거울 보라고 하는데 정면 한번 봐주시고 이 상태에서 살짝 끝에만 오피시 속눈썹은 오피시의 속눈썹 자체가 워낙 길어요. 그 다른 기존에 있는 속눈썹보다 조금 더 긴데 이거가 또 숱도 많고 그래서 많이 붙이지 않거든요. 지금 다 붙였는데 보이죠? 요만큼 썼어요. 다 남아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몇 가닥을 붙이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한올한올 따서 중간중간 좀 심어주는 정도로만 하는데 이게 길이를 맞춘 거예요. 김오피시 속눈썹보다 약간 긴 게 속눈썹 자체가 길어서 이렇게 긴 속눈썹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제가 본인 눈썹이 길죠? 길어. 제 속눈썹이 조금 긴 편이에요. 너무 사랑인가? 없는 사실인데. 베이지 브라운 톤으로 언더에다가 떠보시고 동공 밑에 살짝만 동공 밑 음영을 살짝만 동공이 커져 보이고 뭐 다른 메이크업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느낌만 줘서 동공만 커 보이는 음영 그라데이션을 하는 거죠. 동공 그라데이션. 예쁘죠? 의상 컬러를 보니까 살짝 조금 핑크빛이 좀 들어가면 좋겠다 싶어서 약간 요런 톤 정도 좋지 않나? 완전 핑크가 아닌 예쁘겠다. 두 개를 섞을게요. 아래 위로 두 개 섞어서 살짝만 너무 카메라만 요정도 카메라만 좋아해. 딱 좋으세요. 요정도 그래서 눈 두덩이 전체를 팍 발라줄게요. 예쁘네. 우리 원래 이렇게 메이크업 하면서 그제 하면서 서로 이쁘네. 살짝 눈 위에도 같은 컬러로
이렇게 가운데 약간 살구빛 핑크가 들어간 섀도우로 가볍게 눈 두덩이 위에 색감을 조금만 더 줄게요. 전체 베이스 컬러로 약간 핑크톤과 살구톤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약간 다르트 섀도우 브러쉬로 옆에 있는 살짝 브론즈 브라운 색감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했던 톤이 이런 톤이고 그 다음에 지금 쓸 톤이 이렇게 브라운에 그 다음 쓸 톤이 약간 이렇게 톤. 그리고 살짝 브론즈 톤을 눈두덩이 전체에 다시 한 번 더 음영을 주면서 발랐어요. 여기도 쌍꺼풀 라인 쪽으로 전체적으로 펴발라주고. 예쁘네요. 약간 지금 다 펄이 있어서 다시 또 펄이 없는 약간 레드 브라운과 그레이 브라운 컬러 두 개 좀 섞어서 이쪽에 살짝만 음영을 좀 같이 줄게요. 쌍꺼풀 라인과 속눈썹 바로 윗부분에만 살짝 펄이 없는 섀도우이고 프로의 청단 02번 브라운 아이라이너로 앞에를 먼저 메꿔주면서 라인을 잡아주고 그 뒤쪽은 뒤에서 살짝 떠보시거든요. 저희 떠서 그래요. 떠서 원래는 거울 있으면 정면을 보고 그리는데 조금 길게 그리는 편이고 뒤에서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렇게 딱 해서 눈이 옆으로 좀 길어 보일 수 있도록. 그거 봐요. 작은 것 같지 않아요, 언니? 그게 그거지. 아, 저는 진짜 눈이 그 예쁘게 생긴 눈이 아니어가지고 이 뒤로 좀 눈 사이가 가까운 편이잖아요. 그래서 수영 언제 항상 밑 라인을 빼서 그리는데 예전에 광고할 때는 광고주분들이 이거 좀 지워달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요즘에는 이제 거의 이게 트레이드 마크처럼 돼가지고 이걸 딱 지우니까 역시 안 예쁘거든요. 익숙하지 않아서. 네, 그래가지고 그냥 요즘에는 말씀들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뒤에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약간 일자로 보이면서 끝이 아주 살짝 올라가 보이면 그런 정도. 점막 안쪽을 이렇게 브라운으로 채워주고 진하게 하진 않고 이렇게 브라운 컬러 이런 컬러거든요. 이 컬러로 자연스럽게 점막 정도만 채워주는 정도로 아까 썼던 약간 레드 브라운 컬러의 섀도우로 눈 언더 쪽을 가볍게 조금 내려줄게요. 눈이 좀 일자가 돼 보여서 좀 커 보일 수 있도록. 살짝 내려 보이는 아니 지금 뒤에 썼던 섀도우로 다시 아이라인 쪽을 한 번 더 위에다가 그라데이션 해주면서 색깔을 좀 자연스럽게 입혀주면서 눈의 모양에 맞게 앞쪽도 좀 그려주고 뒤쪽도 조금 그려주고 이 정도. 훨씬 이쪽보다 좀 느낌이 좀 자연스러워지지 않았나요? 색깔이 예쁘다 이거. 워터프루프 그란디오스
이게 뚜껑 되게 예쁘다. 예쁘죠? 이거 장미. 장미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이거 나올 때도 되게 신기해요. 나올 때 이렇게 꼬부라져서 이렇게 나오는데 실리콘 베이스라서 실리콘 마스카라 특징들은 끝이 굉장히 샤프하게 표현이 되고 요거는 롱래쉬랑 그 볼륨이 같이 되어 있는 마스카라라서 쓰기 사용이 편한데 얘는 특징이 다 이래요. 이것도 그렇고 아이라인도 그렇고 아이라인 열 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이렇게 뚜껑 이게 위에가 꺾여 이렇게. 오.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그릴 때 이렇게 하기 쉽게 나오는 게 특징인 아이들이라서 조금 이런 디바이스가 좀 다른 사용하기 편하고 약간 그 웨이브가 있는 마스카라이고요. 마스카라를 다 하진 않고 끝쪽에만 위주로 해서 좀 샤프하게 언니는 이제 마스카라를 풍성하게 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 아이라인을 좀 그리는 편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힘을 주는 것보다는 아이라인에 힘이 좋으면 마스카라 좀 힘을 빼는 편이고 가끔 안 하기도 해요. 실제로 지금 하니까 이렇게 좀 빵긋대면서 눈을 내가 좀 더 예뻐 보이긴 하는데 언니는 아시더라고. 너 마스카라 안 했지 이렇게. 이렇게 딱 마스카라를 예쁘게 해주고